한일 합방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일본 천황이 조선 사람들한테 무슨 선심이라도 베풀듯이 은사금 공채라는 거를 뿌려줘요. 일본하고 한국이 형제 국가가 됐으니 네. 앞으로 내 말 잘 듣고 순종 잘해라 하는 식으로 일본 천황이 뿌린 거를 아. 조선은행에 사준 게 최초의 공개시장 조작이었다. 3프로TV 중역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프로님 오셨죠? 예, 이프로 도착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중역회의를 또 주재하실 우리 작가님입니다. 네, 차현진 작가님 오셨습니까?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차현진 작가님의 중역회의 뭐 중앙은행의 역사를 쭉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우리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거 좀 한번 여쭐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몇 회 방송한 이후에 네. 많은 독자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일일이 제가 뭐 다 뭐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한 두 가지 정도가 그 저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한 분이 잠 안 오시죠? 아, 그 정도는 아닌데요. 예. 그 은행이란 말이 일본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아편 전쟁 이후에 그 난징 조약을 맺은 다음에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냐 하고 아주 그 확실히 있는 분이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말이라서 제가 그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난징 조약 이후에 광저우의 13행이라고 그래서 13개의 거대한 상인들 조합이 생겼는데 네. 그거는 유럽으로 치면 길드, 길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금융업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은행이란 말은 일본에서 시작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종 때 한국을 거쳐서 역수입해서 중국으로 갔고요. 그거는 한중일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일본에서 한국 들렀다 한국에서 예. 중국으로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 말이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몇몇 분들은 금융 오디세이 언제 나오냐 지금 그런 질문들을 또 해주셨는데 막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 오디세이. 네, 네. 오늘 이 중역 회의는 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역사고 저 금융 오디세이는 이제 세계의 중앙은행 또는 돈의 역사인데 뭐 중역 회의 뭐 다 마치면 나중에 주제 시간이 되면 저쪽으로 넘어가 보든지 중간중간 예. 저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는데 네네. 오늘 수업을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예. 네. 예. 자, 우리의 중앙은행 네. 어떻게 설립됐습니까? 예. 그 오늘은 이제 중앙은행 그 최초의 중앙은행 이름 한국에 세워진 이름은 한국은행이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아니고 네.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인데 그 이야기를 그 비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는 옛날 한국은행이고 소재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요? 예. 우리나라 저 한국 사람들 다 부동산 관심 많으시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부동산 얘기를 또 곁들여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대는 대한제국의 이제 저 전반기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러일 전쟁 이후에 그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입김이 세져서 1904년 러일 전쟁 일어나고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고 이제 조선의 입김을 크게 집어넣었다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이야기는 시간은 1905년에서 1909년까지 그 대한제국의 후반기가 되겠습니다. 네네. 망해가는 이제 그 단계인데 을사조약을 맺고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통감으로 이 땅에 발을 밟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땅을 밟은 전직 총리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하고 현직 총리 가스라 다로 수상하고 중앙은행 설립을 두고 대판 싸워요. 그 이야기. 그리고 한국은행이 왜 지금 북창동에 세워졌는가. 다른 곳도 아니고. 그게 이제 한국의 기독교 역사하고도 또 관계가 됩니다. 네네.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얘기이기 때문에 김시덕 박사님 저 주제이긴 한데 제가
잠깐 타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1904년 러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신이 나가지고 이제 자축 행사를 벌이는 현장인데요. 여기 남산 중턱쯤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일본이 이제 1번이 지금 명동 성당이고, 아. 2번이 그 남산에 있었던 외성대라고 일본 공사관이었습니다. 예. 일본 공사관이 먼저 지어졌어요.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큼직한 건물을 저기다 세워놓고. TBS 자리쯤 됩니까 그러면? 저게 아마 지금 숭의 초등학교 2번이 아~ 숭의 초등학교 자리 정도 될 겁니다. 네네네네네. 거기다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고종 황제가 있는 덕수궁을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고종이 기분이 나쁘겠죠. 네. 예. 그래서 아이.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명동 성당을 그 앞에 크게 지어가지고 막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일본이 네.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가톨릭 세력이거든요. 왜 왜요? 그 일본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가톨릭의 종주국이 스페인이었잖아요. 스페인이 그 조그만 나라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다 먹고 그 땅을 뉴 스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래서 야 카톨릭이 저게 대단히 무서운 조직이다. 우리는 서양하고는 수교를 안 한다. 딱 한 군데 카톨릭이 아닌 신교를 믿는 네덜란드하고만 교역을 한다. 해서 일본이 난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수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아 그건 또 김시덕 박사 전문공이신데 그 일본이 오로지 서양과의 통로는 네덜란드만 열어놨던 이유도 가톨릭이 무서워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가톨릭을 내가 불러와서 네 코앞에 세워놓아 하고 고종이 저기다가 성당을 짓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고종은 그 자기가 있었던 덕수궁 주변에 러시아 정교 영국의 성공회도 바로 거기 있는 이유가 내 주변에는 일본이 두려워하는 서양의 종교 세력이 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네네네. 명동성당이 저기 있고 이제 이 이원이 이제 남산에 있는 외성대인데 네. 이게 러시아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이 이제 신이 나가지고 이제 한국에 대한 침탈을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1909년 융희 3년 1월 1일입니다. 이게 조선 왕조 실력인데 예. 이날 신년 하례가 열려요. 어디서 두 번째 박스 네모 박스인데 인정전에서 열립니다. 왕이 누구를 만나느냐? 접견 일본국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 군사령관 육군 대장 그 하세가와 요시미치 그다음에 또 그다음엔 부통감 자작 그 손에 알아스케 뭐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타 등등 외국 사절들을 만났다. 일본 사람들은 이름을 하나하나 딱딱 공작, 백작, 지기까지 다 얘기를 네네네. 해주는 걸로 봐서 일본하고 우리 한국과의 관계를 지금 읽어볼 수가 있는데 1월 1일 날 이제 이렇게 인정전에서 만나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왜요? 이토 히로부미는 그 총리를 몇 번씩 해가지고 일본에서 예, 네.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네. 추위에 약해가지고요 한국에 4년쯤 있었지만 겨울이 되면 도쿄에 가서 쉬고 있다가 아. 봄이 되면 왔었거든요. 네. 근데 1909년은 이미 끌 때까지 갔다. 네. 내가 여기서 이제 조선을 떠날 때가 됐다. 마지막 신년 하례회에서 그 순종이죠. 순종한테 이제 하고 나는 간다 하는. 이제 떠나는 자리 비슷한 거였었거든요. 송별에 비슷한. 예. 네. 이게 그날 1월 1일 아까 보셨던 일본 외성대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거기서 숙식을 했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하세가와 요시미치하고 순종 황제를 만나러 가는 날 그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양복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민크 코트를 아주 몸에 아. 둘러싸고 있는 게 추위도 약했고 몸도 망 그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올 겨울은 여기서 보내고 이제 떠난다 하는 이제 그 뭐 한국 생활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였었거든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애초에 을사조약을 맺고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 올 때 제일 신나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 오는 것을 예. 시부사 에이지라는 그 일본 근대화, 일본 경제의 시발점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쯤 될까요? 전경련도 만들고 제철 회사도 만들고 뭐, 아, 기업인이군요. 예, 뭐 그러니까 이, 근대 일본의 정치의 스타트가 이토 히로부미라면 경제의 스타트는 그의 절친이었던 시부사와 에이치였는데 네.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선을 안 댄 게 없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제1은행도 만들어서 제1은행을 통해서 조선의 금융권을 장악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자기 얼굴이 박혀 있는 이 제1은행권을 인천하고 부산에서 뿌려가지고 이제 화폐 경제를 이제 잠식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 내 친구 이또가 조선 통감으로 갔으니 얘기는 끝났어.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너 가서 한국의 넓은 땅에다가 경성본부 크게 지을 거 하나 저기 터 자료해가지고 공사 시작해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게 누구였냐 하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치하라 모리히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재미있게 생기셨네요. 예, 좀 우리 뭐라 그럴까 꼰대라고 그럴까 그 영어 선생이었었어요. 네. 영어 선생이었는데 학생 일본 사람들이 워낙 그 상명하복이 강한 사회인데 그 사회에서조차도 학생들이 아, 이 선생 밑에서는 도저히 못 배우겠다 데모를 해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일본 사회에서 학생들이 데모해가지고 교수가 선생을. 쫓겨나갈 경우라 그러면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뭘 사람인데 이 사람 평을 들어보면 학생들한테는 꼰대였고 동료들한테는 독불장군이고 상사들이 보기에는 반굴 기질이 있다는 평을 받았던 사람인데 위아래로 부딪히는 위아래로 부딪히는 스타일이었는데 웬만하면 한 방향으로만 부딪히는데 예. 이 사람이 도지샤 대학 출신인데 도지샤 대학이 우리나라 연대처럼 이제 가톨릭 미션 스쿨인데요. 뭐 윤동주의 선배 정도 되죠. 윤동주도 여기서 공부를 했거든요. 도지사 대학에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0.1%도 안 되는 기독교도였어요. 뭐?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없었어요, 일본에. 굉장히 지금도 그 5%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에서는? 네. 예. 근데 그 당시에 가톨릭이 아니 저기 크리스찬이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혈액을 단신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네. 제가 미션은 이런 미션을 받아서 지금 경성본부 큰 제1은행 경성본부 지을 땅터를 보러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네? 목사님이 잘 됐네. 내가 그 교회 지금 팔라고 그랬거든. 이거 네가 당신이 좀 사. 아, 그 교회 있는 데를 예. 팔아서. 터가 지금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자리입니다. 원래 교회가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교회에 있었어요. 아, 그 교회. 교회가 있고 그건 부수고 예. 지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원래는 달송이궁이라고 해가지고 선조의 사위가 그 살던 터였는데 그거를 이제 크리스찬들이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었어요. 그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저기가 그 자리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뒤에 숲이 있는 게 네. 달성이 궁터라고 해가지고 소나무 숲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 자리를 그 사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한국은행 원래는 일본 제1은행 경성본부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짓고 있는 동안에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고 네. 또 그러는 바람에 이제 건물이 다 완공됐을 때는 일본 식민지가 돼 있었고. 그래서 건물 이름이 이제 조선은행으로 바뀐 것이죠. 네, 네, 네. 이제 그럼 이 땅을 누가 팔았느냐? 어떤 목사가 팔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흥미거리인데요. 그 갑신정변이 일어난 다음 해인 1885년에 감리교도였던 스크랜튼 선교사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 자기 동료인 헨리 아펜젤러랑 같이 한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아펜젤러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렇습니다. 그 아펜젤러요? 그 사람입니다. 예. 한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아펜젤러는 교육 선교를 위해서 학교를 지으려고 들어왔고 네? 스크랜튼 어머니는 메리 스크랜튼이고 그 아들이 윌리엄 스크랜튼인데 네. 이 모자는 의료 선교를 위해서 들어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 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정동의 같은 집에 앞뒷집으로 같이 붙어서 이제 살았는데 예. 이 사람이 우리 말로는 이제 실안돈입니다. 스크랜트는 한자로 이제 실안돈이라고 썼는데 네. 한국에 와가지고 최초의 치과 병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가 아팠던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예. 치과 치료를 공짜로 해주면서 교회 나와요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이런 게 신문물이로구나 하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의료 선교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병원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나라에 병원이 없었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사람이 미어 터지니까 그 정동에 있었던 병원을 남대문 쪽으로 옮깁니다. 네. 그게 그 자리가 지금 남대문 시장 안에 있는 상동교회 자리예요. 남대문 시장 안에? 예, 예. 나중에 이제 사진 보여드릴 텐데 네, 네. 거기로 옮기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메리슨 크랜튼이 타이르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가 의료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 선교는 사라지고 의료만 남은 것 같아. 네. 야, 우리 이러지 말자. 해가지고 교회 일에 충실하자. 해서 치과병원을 팔아버립니다. 누구한테 파느냐? 세브란스한테 팔아가지고 세브란스가 그걸 시설을 받아서 서울역 앞에 있는 지금 세브란스 재단으로 옮겨갑니다. 예. 아, 서울역 옆에 그 세브란스 건물 예. 그게 그거예요? 옛날에 광해원 재중원이었었는데 그게 치과병원 치과시설까지 합병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거거든요. 네, 네, 네. 예. 그 위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덕수궁 고종이 있는 덕수궁 바로 뒤 정동이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에 그 아펜젤러하고 스크랜튼이 같이 앞뒷집으로 살다가 살고 있었어요. 그 밑에 배제학당하고 이화여고가 있는 이유가 배제학당은 저 아펜젤러가 학교로 만들 거고 네. 뒷집에 있었던 저 스크랜튼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이 나도 그럼 학교 하나 지어야지 하고 야. 지은 게 이제 이화학당이에요. 그래서 유관순 여사는 이 의사는 요 이화학당을 다녔고 네. 이승만 대통령은 감리교도여서 이 배제학당을 다녔고 예, 그렇게 해서 이 이화하고 배제가 정동에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아. 스크랜튼하고 아펜젤러 살던 집 앞이었었어요. 네네네. 저기서 있다가 치과가 너무 잘 되니까 2번으로 옮겨가요. 2번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너무 치과가 사람이 비어 터지니까 치과하고 교회하고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3번 한국은행 자리. 아, 가고. 예, 이쪽으로 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의료 선교인데 두 군데가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좀 그러네 해가지고 더 이상 치과에서 안 해. 2번은 팔고. 2번은 팔고 3번은 2번으로 다시 갖고 와요. 아. 예. 4번은 지금 그 세브란스 재단이 있는 판 게 그럼 뭐 땅이나 건물 판 게 아니라 예 시설이나 이런 걸 다 영업권을 팔았구나. 예, 예. 난 더 이상 치과 안 해 하고 이제 교회에 충실하기라고 한 게 이제 지금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남쪽을 바라봤을 때 2시 방향에 상동교회 남대문시장 상동교회 예. 옛날에 사로나백화점이 있었죠. 예. 상동교회가 그 전에는 잠시 한국은행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 상동교회가 또 대단한 데예요. 네. 당시에 또 야학을 했는데 네. 야학 선생들이 당대 최고의 인간 강사들이 쫙 모였습니다. 아하. 교장 겸 영어 선생 이승만, 국어 선생 주시경, 일타 강사들이 장문 선생 최남선이었어요. 메가스터디. 예. 이야. 어마무시한 야학이었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옛날에 야학 선생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한국은행을 되게 좋아해요. 이 땅토도 좋아하고 한국은행도 좋아해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래서 한국은행이 빚진 게 많은데 그 중앙은행에 대한 팬타시가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네. 그래서 땅토를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은행 자리는 옛날에 교회 자리였고 예. 그 교회 자리를 가톨릭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그 저 모리히로 이치하라한테 팔아서 거기서 이제 제1은행 경성본부 자리로 땅을 파기 시작을 했다. 그러다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예. 이제 그게 한국은행이 된 것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까 저게 1909년 1월 1일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1907년에서 8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에 네.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겨울이 싫어가지고 도쿄를 갔더니 친구였던 시부사와 에이치가 아주 자기 별장으로 불러서 아주 의리의리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별장이 그 에의촌장이라고 해가지고 도연명 시에 나오는 식구를 하나 그
따서 만든 별장인데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폭격을 받아서 그 시설은 다 없어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파고다 공원 정도로 지금 공원으로 남은 게 있는데 제가 그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 하고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번 폼 잡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아, 저기 계시나 오늘. 시부사와 에이지가 이토한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조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돌아올 때가 됐으니 친구야 나한테 좀 해줄 게 있지 않아?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조선의 중앙은행 자격을 일본 제1은행한테 좀 넘겨다오. 그랬더니 이토 히로부미가 그렇게 술 대접을 잘 받고도 확답을 안 합니다. 이제 고려했었고 그러면 시부사와 에이치는 왜 1907년에 네? 똥끝이 타서 이토 히로부미를 그때 불러서 하고 있었던 그동안 참고 참았던 이야기를 왜 그때 했을까?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또. 네네. 이토 시부사와 에이치는 1878년부터 조선에 지점을 만들고 한국에 공을 들이면서 이제 자기가 이게 금융권을 장악하려고 막 노리고 있었는데 아이 현직 총리 가스라 따로가 갑자기 자기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가스라 따로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요. 네? 아베 신조 요 직전 일본 총리가 역대 최고 최장수 총리 아닙니까? 그 전에 최장수 총리가 가스라 따로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세 번을 총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스라 데프트 조약의 주역이기도 하고 아, 그 사람이에요. 예. 예. 을사 조약을 주도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이 뭐 저기 정경 유착이 좀 심한 사회이긴 한데 아주 꿈이 야무졌던 사람이에요. 네. 원래 군인이긴 한데 자기가 조선을 먹으면 조선의 이권은 자기가 다 갖는다고 생각했어요. 가스라가? 예, 내가 수상이니까 하고 네. 스페인은 식민지 아메리카 식민지를 점령을 했을 때 왕이 친척을 보내가지고 거기 통치를 했고요. 영국하고 네덜란드는 동인도 주식회사, 서인도 주식회사를 세워서 회사를 통해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 대주주는 누구였어요? 국가? 상인들이 아. 만들어갖고 예. 그 상인들을 국가가 이제 이렇게 슬쩍슬쩍 네. 이제 그 영향력을 미쳤는데 활동할 예. 수 있게 뭐 예. 군인들도 좀 대주고 뭐 이렇게 했겠죠. 예. 가스라 따로가 동인도, 서인도 비슷한 회사를 주식회사 비슷한 걸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그게 동양혁식 주식회사예요. 동양협회를 만들어요. 네. 동양협회 회장을 자기가 하려고 수상을 잠깐 그만둬요. 민간인 신분이 돼가지고 네. 협회 만들어놓고 다시 수상이 돼요. 그러놓고 동양협회의 첫 번째 자회사가 동양혁식 주식회사였었어요. 아, 동양협회의 자회사예요. 네. 그 자회사가 동양혁식. 그러니까 동양협회는 조선의 동양혁식. 만주의 만주척식, 중국의 중국척식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가스라 따로 생각은. 야. 야심이 그러니까 만주 뭐 중국까지 다 자기가 먹겠다는 생각이었지. 공화시아를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랬구나. 척식이 뭐예요? 뭐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한다. 개척해서 예, 식민지로 삼는다는 뜻인데. 동양 척식 회사를 만드는 거 보고 그 시부사 에이지가 저 인간 욕심이 너무 크네. 내가 여기서 침발로 놓은 게 내가 먼저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똥끝이 탄 거죠. 그래서 그 가스라 따로의 대정치 선배이자 네?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인 이토 히로부미를 불러서 친구야 나를 중앙은행으로 이제 확실하게 제1은행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딜을 친 거구나. 딜을 친 거예요. 네. 그 가스라 따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 그래서 동양협회를 만들고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한국에다 이제 세웁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통감으로 있었던 1909년 2월에 방법이 좀 무식했어요. 우사가와 가즈마사라는 현직 육군 중장을 부하 60명과 함께 일본 제국 군복을 입혀가지고 쫙 칼을 휘둘리면서 서울역에서부터 이렇게 쫙 입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 눈이 뒤집혔겠죠, 그렇죠? 반일 감정이 크게 일어나니까. 이토하고 가스라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아 형님은 가서 그동안 4년 동안 뭐 했어? 그 진압 좀 하고 좀 하지 그러고 이토는 이 친구야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내가 4년 동안 일부러 왜 조용히 있었겠냐. 너 방법이 틀렸다. 무식하게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될 일도 안 된다 하고 서로 막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때는 굉장히 온건파였죠. 이제 요게 이제 잘못 말하면 뭐 친일이니 이런 논쟁이 생겨가지고 참 네. 말하기가 거북한데 분명히 이또오는 노회해가지고요 온건한 게 살살 달릴 줄 알았다는. 그리고 나는 합방은 반대해. 조선은 이 자치령으로 가야 돼. 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녔었습니다. 이또오는 분명히 가스라 군벌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랐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예. 먹겠다는 그 마음은 이제 둘 다 있었겠지만 둘 다 똑같았는데 방법이 약간 좀 차이가 있었다는 예. 거죠. 예, 노회한 방법을 썼는데 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가스라 다로가 세운 동양협회의 한국 자회사인 동양척식회사입니다. 저게 어디에 있던 거예요? 이게 을지로 입구예요. 지금 을지로 2가인가요? 네. 저 지금 하나은행 네. 옛날 외환은행 본점 자리입니다. 예, 예. 그 자리에. 예. 여기에 나석주 열사가 수류탄을 던지고 했던 이유도 조선은행에는 안 던졌어요. 근데 식산은행하고 동양척식주식회사에다가만 폭탄을 던졌던 이유는 이거는 완전히 그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다 폭탄을 던졌는데 이게 동양척식주식회사인데 여기에 60명의 현직 군인들이 민간인도 아닌 군인들이 일본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들어왔으니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만하죠.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이또 히로부미 생각은 그런 거였거든요. 이또 히로부미가 4년 동안 와가지고 조선에서 한 일은 각종 그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거 있으면 황제를 모시고 전국을 돌아간 다음에 국민의례에 있을 때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고종 황제한테 큰절을 올려요. 이또가? 예. 그럼 일부러? 조선 사람, 예.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 천황 다음으로 높대는 사람인데 이또가. 싸가지가 있네. 예의가 바르네. 저렇게 절을 꼬박꼬박하고 그런 인심을 이제 레퓨테이션을 얻으려고 이또 히로부미가 공을 들였던 거였거든요. 아, 그거를 예, 그거 한 입에 다 털어먹은 거죠. 가스라 다로가 그러니까 이게 너 때문에 생긴 일이다 하고 티격태격 하고 이또 히로부미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 거는 한국도 못 받아들인다. 조선을 형제 국가대로 대접하려면 내 친구인 일본 제1은행을 중앙은행으로 만들 수 없다. 친구야. 너 그거 조선 총독부에다 팔아. 그런 악성 그리고 땅을 다 팔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공공기관으로 중앙은행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 미안해 친구야. 개인한테 줄 수 없다. 예, 예. 거절을 하고요. 가스라 따로한테도 동양척식회사는 그 동양협회 그 자회사는 여기다 세우면 안 되는 거였어. 하고 둘이서 싸웁니다. 예, 그래서 이또 생각은 저 친구 생각하고도 달랐고 정치 후배 생각하고도 달랐어요. 근데 둘이서 막 싸우다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아, 안 되겠다. 이또가 그러면 하나 양보한다. 그래, 네 말대로 나는 반대했지만 강제 병합 한다. 그 대신에 네가 여기서 세우려고 했던 척식회사 그건 안 돼. 그리고 내 말대로 여기다 중앙은행은 따로 하나 만든다. 대한제국 밑에다가 하나 만든다 하고 그렇게 이제 타협을 봅니다. 그 당시에 일본 은행이라는 일본 중앙은행도 있었죠. 예, 예. 일본은 그러니까 이또 좋은 질문이신데 예. 이또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일본 은행의 그 지점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그 한국에는 일본 은행은 일본 은행법에 의해서 중앙은행 역할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민간하고 거래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은행의 일본 중앙은행의 한국 자회사를 세우면 할 일이 너무 없다는 거를 결론을 내려서 그래서 아 이거는 옛날의 영란은행 또는 대만은행처럼 발권은행이기도 하면서 상업은행 업무를 하는 그런 은행이 필요하겠다. 한국은행과 신한은행을 합쳐놓은 네네네. 그런 예.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조직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그건 내 친구가 주인인 일본 제1은행은 안 돼. 일본 제1은행은 일본에서는 예. 뭐 하나은행 같은 그런 예예. 민간 회사였어요. 예예. 그러니까 이건 안 돼 하고 이또 히로부미는
공과사가 굉장히 분명했던 공직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네. 예. 어. 딱 거절할 건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이또하고 가스라하고 오케이 합병은 하되 그 전에 중앙은행은 세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이 망하기 9개월 전에 이또 히로부미가 아각대고 반대를 저기 주장을 해가지고 네.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구한국은행이 만들어집니다. 얼른 공적인 예. 중앙은행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한국의 중앙은행의 시작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또 히로부미가 파운딩 파더예요. 이게 참 공교로운 일인데 이게 그리고서 이제 일을 다 마친 1월 그해 1909년 1월 1일 날 순종한테 절을 했잖아요. 7월 10일입니다. 이날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접견 태자 태사 공작 이또 히로부미를 만납니다. 순종이 타이틀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태자 태사 왕세자를 가르치는 스승. 그러니까 그 영친왕을 이또가 가정교사처럼 가르친다고요? 그 조선시대 때도 영의정이 네. 영의정이 공식 직함 중에 하나, 부업 중에 하나가 다음에 왕 될 사람의 교육입니다. 아. 예, 그런 타이틀이 있었거든요. 네. 이또한테 그 자기를 줘요. 그래서 그 지위를 주는데 그 태자 태사 겸 일본의 공작인 이또 히로부미를 1909년 7월 10일 날 만나요. 왜 만나느냐? 두 번째 밑줄에 있지만 공작이 사패. 이제 이직 인사를 하러 왔다. 이제 난 간다. 네. 갔지라 하고 다 얘기 끝났고 이제 난 간다 하고 이제 이직 인사를 그 하러 와서 그 마지막 공식 일정은 7월 10일로 끝납니다. 네. 근데 이또는 바로 가지 않아요. 자기가 중앙은행을 세우는 걸 자기 최대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날 여기 이제 그 영친왕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건데요. 일본으로 불러가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서 순종 황제한테 보냅니다. 아드님 잘 도착해서 저하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사진 찍은 모습이에요. 일본 군복을 입고 이제 찍은 네. 사진인데 그 이또가 7월 10일 날 순종 황제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이었죠. 땅만 판 상태인데 그 경성본부로 제1은행 경성본부로 짓고 있던 이 건물 공사장 정초식에 참석을 해요. 아하. 나는 가더라도 이 건물은 지어지겠고 이거는 일본 제1은행이 아니고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이 되겠지. 역시 내가 참 판단을 잘했어 하고 이제 기분 좋게 이 행사장을 참석을 하는데 가서 불쾌한 일이 있어요. 일본 제1은행 입장에서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흔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이또가 바뀌면 자기네들이 또 중앙은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정초석에 동판으로 주식회사 일본 제1은행 한국 총지점이 건축을 했다. 메이지 뭐 그 메이지 몇 년 뭐 7월 11일 그리고 이또 히로부미가 하고 그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다녀갔다 하고 정초석을 세웠는데 이또 히로부미가 이걸 보고 기분이 팍 상해요. 네. 내가 일본 제1은행 글자 지우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거 떼어내. 내가 다시 써줄게 하고 그날 집에 가가지고 짐 싸던 거 풀러가지고 먹하고 벼루를 꺼내 다시 씁니다. 저걸 써요. 메이지 42년 7월 11일 공작 이또 히로부미 정초 딱 써서 주제거든요.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이거 갖다 붙여. 그거 띄어내. 아. 이또 히로부미가 그 정도로 집요하게 야. 한국의 중앙은행을 세우는 거에 아주 그냥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지금 건물에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건물에도 저 이또 히로부미 거예요. 글씨. 네, 이또 히로부미 글씨예요. 근데 이또 히로부미란 글씨가 뭐 했는지 누가 썼는지 누가 지웠는지 모르겠는데 뒤쪽에 그걸 지워버리고 2023년 7월 11일로 고쳐놨는데 문화재청 말로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쓴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문화재청 혼 좀 나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 일국의 대통령이 이또 히로부미 옆에다 숫자 써놨겠습니까? 이건 틀린 얘기고 네. 추정컨대 그 한국은행 직원들이 해방 후에 이또 히로부미가 좀 쪽팔리니까
부분만, 그 부분은 밀고. 예, 예, 아. 그것만 밀었던 것 같은데 저런 식의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부시려면 다 부시든지 뭐 그대로 둬야지 저렇게만 깎아내고 대패로 깎아내고 저렇게만. 근데 저쪽은 약간 좀 그 두께가 얇아졌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깎아내서. 예. 그래서 그 이토 히로부미의 흔적이 한국은행에 건물에 남아있다.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어찌됐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의 그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망하기 9개월 전에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인 구한국은행이 설립이 되는데 이게 한국은행인지 한국의 조선의 은행인지 일본의 은행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 주주의 98%는 일본 사람이었고요. 임원 전원은 일본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색 내느라고 그 왕실하고 7개 기업 개인 211명 아마 고관 대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약간의 주식을 나눠줬고요. 수권 자본금은 1,000만 원이었고 남익 네. 자본금은 250만 원이었고 주식 공모는 도쿄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름만 구한국은행이지 일본의 은행이었죠. 네네네. 그래놓고서 이 은행은 설립 목적이 대한제국 왕실과 정부의 운영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대한제국 정부에다가는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이런 걸 그 내걸었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 돈으로 주식을 모아서 일본인 관리들이 와서 그 다음에 한국 정부한테 뭐 선심 베풀듯이 대출을 한다 이런 걸 표방을 하면서 설립이 됐고 네. 그 배후에는 이토 히로부미 한 사람의 뭐 활약이라고 그러면 활약이라고 그럴까 계략이라고 그러면 계략이 숨어 있었다. 뭐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 열 달 있다가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네. 그 이제. 그러고 나니까 한국은행이라는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대한제국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으면 뭐 하니까 1911년에 이름을 조선은행으로 바꿔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한제국 때 발행했던 화폐도 다 흡수해서 없어버리고요. 그리고 최창기에는 그래서 이름은 조선은행이었는데 조선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본을 위해서 활약을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다 대출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와서 살겠다고 짐 싸갖고 이쪽으로 이민 온 일본 사람들 있죠. 예. 거류민단인데 이 거류민단 소속 일본인들한테 정착자금 대출해주고 하는 일들을 했으니까 조선은행이란 이름으로 일본의 은행 역할을 했었고 사실상 민간 일본의 민간 은행 역할이네요. 예. 딱 하나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중앙은행 모임이나 국제사회에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껍뻑하는데. 그 한일 합방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일본 천황이 조선 사람들한테 무슨 선심이라도 베풀듯이 은사금 공채라는 거를 뿌려줘요. 은사금이라는 게 뭐냐면 황제가 은혜롭게 하사한 돈이란 뜻이거든요.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형제 국가가 됐으니 네. 앞으로 내 말 잘 듣고 순종 잘 해라 하는 식으로 옛날에 고관 대작들하고 관료들은 물론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군수, 면장, 이장, 읍장, 뭐 반상회 회장까지 일본의 국채를 나눠줍니다. 공짜로? 공짜로. 축하금이에요, 그냥. 예. 상품권이네요, 일종의. 예, 그렇죠. 예. 조건이 뭐였냐면 연 5%, 50년 동안 일본 정부가 돈을 준다, 이자를 준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뭐 받긴 받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돈이랬는데? 그러니까 야, 이게 뭐 여신아 바꿔먹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 저 조선은행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사줘요. 그래서 1년 만에 공채 발행액의 70%를 회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것이 세계 중앙은행 역사에서 최초의 양적완화네. 최초의 양적완화이자 공개시장 조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외국 사람 만나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 경기 그 회복을 위해서 연준이 국채를 사준 게 최초의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한일 강제합방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 천황이 뿌린 거를 조선은행에 사준 게 최초의 공개시장 조작이었다. 그 이후 그래서 해방 직후 저기 일본 강제 병합한 직후에 경기가 좋아져요.
손이 많이 풀렸으니까. 일본이요, 예. 조선이요. 조선의 경우겠지. 그러니까 조선에 이제 인심을 얻으려고 일본이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슬픈 경기 회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뭐 외국 사람들이 그래? 왠지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 얘기 좀 해봐 이제 그러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세계 중앙은행 역사에서 최초의 공개 시장 조작은 1910년과 11년에 걸친 조선은행의 은사금 공채 매입이었다. 그 뭐 그런 거를 강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을사조약부터 시작해가지고 1911년까지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토 히로부미는 구한국은행 설립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친구인 시부사와 에이치하고 그다음에 후배인 가스라따로하고 한판 맞붙는 것도 그 불사하면서 한국을 떠나는 날까지 이 자기 기록을 남기고 자기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랬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토 히로부미는요. 기록에 보면 한국의 유생들은 조선 일본의 사무라이랑 비슷하다.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이라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화가 된다.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용납 못하는 것은 조선 사람도 용납 못한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주장을 했었다고 해요. 예. 예. 이토 히로부미가 그래서 공직자로서는 본받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죽죠. 그렇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려면 이토 히로부미처럼 공사가 뚜렷한 그런 공직자가 나와야 된다 해서 제가 그래서 정초석을 부시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그걸 주장하는데 이토 히로부미의 그 무시무시한 그 공직자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네. 이토 히로부미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때는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없었습니다. 미 연준이 설립되기 전인데 이토 히로부미가 중앙은행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아주 특이한데 네. 예,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 좀 알아둘 만한 일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는 가는 예. 갈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임기 말에 예 이제 그러니까 1909년 7월 11일 날 정초식에 참석을 하고 예. 한 닷새인가 있다가 인천에서 배 타고 이제 돌아가요. 아, 그다음부터는 예. 가스라가 예, 그다음 가스라가 이제 조선 총독을 다른 사람을 다 보내고 예. 이토 히로부미는 그다음엔 이제 일본 정계의 얼굴 마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추원 의장, 우리 따지면 이제 국회 상원 의장이 되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정계의 은퇴를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가는 하려는 상황에서 예. 사망을 했군요. 네. 그리고 구한국은행 자리, 지금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건물은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역사랑 조금 관련이 된다. 그리고 오늘날로 돌이켜보면 최초의 공개시장 조작은 조선은행이 일본 천황 은사금 공채를 매입한 것이다. 이 정도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중앙은행 설립과 관련된 여러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좀 들으시기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도 좀 있겠는데 요건 이제 알아왔던 지식과 다르면 다들 어색하죠. 가치 판단의 부분이 아닌 이제 요거는 역사적 사실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좀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그때부터 이제 한일 강제 병탄 이후에 이제 한국은행 네. 역사가 아마 좀 되겠군요. 예. 네, 그 얘기 한번 또 우리 차현진 작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